공사장을 지나가던 한 행인분께서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럭키가 공사장에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럭키가 버려진 곳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었고 맨홀에 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. 부디 평생 키우지 못하실 거면 반려견을 키우지 마세요. 버려지고 유기된 아이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. 다행히 럭키는 건강검진과 접종 모두 마치고 KK9 입양센터에서